그래야 내가 상황적으로 잡으세요. 좀 빼주세요. 막 이런 것도 여기서 막 쪽을 쳐서 안쪽으로 넣잖아요. 이런 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슬라이스를 그래서 안쪽으로 탁 쳐서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과 그죠? 여기서 상대방 내가 치는 척하면서 안쪽을 쳐서 이렇게 피할 수 있는 거 속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안쪽에 그래서 빼서 요 힘으로 안쪽을 탁 넣으면 그죠? 이렇게 휠 수 있는 거. 왜냐면 자 모션을 내가 나중에는 모션을 크로스 잡아놓고 안쪽으로 틀어서 이렇게 보내야 돼. 네.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 자 이렇게 자 안쪽 안 넣어봅시다. 네. 안쪽으로 옆으로 틀어서. 그렇죠, 아. 맞아. 더 손목을 더 틀어줘야 돼, 맞으면서. 예, 네, 그렇죠. 자. 예, 네, 쇼. 다시 안쪽 훅 넣어요, 훅. 안쪽. 예, 네, 다시 다운드라이브 쳐봅시다. 카메라 피해서. 그렇죠. 힘 줘야 됩니다. 옆으로의 네. 힘이에요, 옆으로 힘. 그렇죠. 면 더 열어야죠. 네. 면 더 열어야 돼, 더 열어야 돼.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다시. 그렇죠. 오. 다시. 옆으로 옆으로 안쪽 그렇죠. 좀 더 뒤에 뜯어야 돼요 안쪽을. 예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들어가지 면을 얇게 면을 두꺼우면은 보세요. 두꺼우면은 안쪽으로 뭐 더하기 쉽잖아요. 네. 얇게 이렇게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여기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예 네, 그렇죠. 저 스피드로 상대방을 못 치게 하든가. 예 네. 아니면 타이밍으로 템포로 네, 상대방이 모을 수 없는 템포로 힘들게 하든가 네, 아니면 그렇게도 안 되면 이렇게 스피드로 힘들게 하든가가 네. 내가 치는 그 공 안에 계속 들어가야 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픈부에 우리 최고 슈퍼급이나 이런 분들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네. 항상 그런 걸 만들어 스피드로 만들거나 각도로 만들거나가 네. 돼야 되는데 이렇게 슬라이스도 이렇게 못, 이런 회전을 못 주면, 나중에 슬라이스를 쳐야 되는 상황에, 예. 쉽게 당해요. 맞아. 그죠? 예. 다시 한번 쳐볼게요. 자, 높은 걸 안쪽으로 못 넣죠? 예. 네, 높은 걸 안쪽으로 못 넣으니, 이런 거 되죠? 이런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면을, 손목을 열어야 된다니까요. 여보세요. 그렇죠, 여보세요. 여기서 손목을 이래 열어야 돼. 완전. 아, 이거를. 여기서 내가, 여기서 열어서 이걸,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 이게 자꾸 덮여있으니까. 스피 덜 먹어요. 찰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자, 보세요. 보세요. 자, 채는 힘은, 네. 자,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옆 힘도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 채는 힘은, 여기서 이 큰, 이렇게 채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힘을 여기서 왜 눕히라냐면, 이거를 여기서 이 칼질로, 네, 네. 그죠? 이 칼질로 뺏겨야 돼요. 아, 뺏기는 게 아니고, 칼질로. 칼질로 이게 쳐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 이거 칼질로 이래 쳐야 돼. 아. 그죠? 근데 이게 아까 전에 형님처럼 이게 여기가 이래 들어오면, 자, 보세요. 여기가 이래 들어오면 이걸 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면으로 맞아버리거든. 두껍게 맞으면 스핀이 이렇게 그 회전을 이렇게 날카롭게 줄 수 없어. 찍어 치듯이. 네. 네. 다시. 옆으로 착! 이렇게 빼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 날이 들어가야 돼. 끝에. 한번 쳐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네, 고난에 그 들어가야죠, 그렇게. 다시, 힘 주면서, 옆으로. 예, 네,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좀 더 얇게. 스치듯이. 예, 네, 스치듯이. 네. 힘 안 줘요. 예, 네, 그렇죠. 여기 들어가야죠, 이렇게. 예.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훨씬 더 맞을 때 채는 느낌이 강해질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스핀 양을 더 올리고. 예, 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 네, 그렇죠. 나이스. 왔네. 센스죠. 자, 짧게, 낮게. 요래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짧은 공이 오면 상대방은 저기를 지켜요. 요 넓은 데 지키자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기 치는 모션 다 해놓고 보세요. 이거 탁 비틀어서 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에서도 이렇게 내가 경쟁력을, 이렇게 지킬 수, 경쟁력을, 만들어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공에서 다 끌을 수 있고 내가 상대방을 쉽게 못 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돼. 들어 올려야지. 그 낮았으니까. 네. 낮으니까 싹 들어 올려야지. 다시 네. 살짝. 요거 몇 개만 대봅시다. 네. 앞에 가서 싹 들어, 살짝 들어. 아. 얇아야 된다니까. 네. 지금도 두껍게 쳤잖아요. 네. 옆으로 비켜 나갈 수가 없어. 두꺼우니까. 알겠습니다. 스치듯이 해야 돼. 스치듯이. 짧게 보세요. 왔어. 짧게. 여기. 그렇죠. 여기서.
형이 여기서 이거를 비트는, 여기서 여기 비트는 각도로 더 만들면 돼. 네. 그런데 자, 여기서 모션을 절로 치고 가야 돼요. 아, 예. 네. 센터를 보거나 크로스를 보고 친다는 뉘앙스를 주고 가셔야 돼. 조금이라도 내가 안 들키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 그렇죠. 나이스. 아니, 나. 저보단 안 돼. 그렇죠. 고, 고, 고. 감이 좀 오지요? 예? 네. 오케이. 맞아, 맞아, 맞아. 쉬운 게 아니에요. 나도 이랬거든. 제가 이렇게 해봐서 알아요. 그렇죠. 굿. 채야지, 채야지, 채야죠. 그렇죠. 이렇게 채야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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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힘 딱 줘야죠. 쉬. 나이스. 굿. 한 번 더. 그렇죠. 다시. 그렇죠. 저 힘 좀 더 줘요. 자꾸. 더 빼지 마세요. 네. 그렇죠. 자, 그럼 이런 테니스를 하셔야 돼요. 네. 주는 테니스를 해야 됩니다. 주는 테니스를, 빼는 테니스 하지 말고. 탁. 그렇죠. 다시. 그. 저. 그. 저. 슬래스를 한번 배워봤는데. 네. 어떠십니까? 아, 저 지금까지 면을 닫아서 채하고, 네, 찍어 눌러서 이제 직선 강하게 보내야지만 그래서 슬라이스인 줄 알았는데, 아, 면을 열어서 쳐도, 그리고 공을 그렇게 굳이 세게 빠르게 안 쳐도 상대방이 충분히 타이밍과, 네, 어떤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슬라이스 다운 게 좋은 거예요. 네,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면을 연다, 슬라이스 면을 연다, 안정성과, 네, 이 면의 안정성의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킬, 이게 내가 공에 힘을 주는 이 스킬로, 네, 그 다음에 짧게나 길게나 로브나 이게 한 동작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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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첫 번째로 면을 닫으면 길게밖에 없죠. 없죠. 네, 네. 네. 그렇게 상태에서는 상대방이 힘들어하지 않아요. 내가 칠 때 뭔가 많은 게 확보가 되어 있어야 상대방이 어렵지. 네. 단순히 길이 한 개라고 보이게 되면, 네, 단순하죠, 상대방은. 맞죠. 네. 상대방이 쉬워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